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고전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잠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소크라테스의 예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고전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어떤 시대고 그 시대에는 문제가 있기 마련인데, 누군가는 그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사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책을 우리가 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문제에 대한 가장 깊은 고민을 담고 있고, 또 가장 깊은 해결책을 담고 있는 책들이 바로 고전이라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고전을 읽는 것은 고전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 이 시대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너무도 큰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문제들에 대해서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은, 동서양의 많은 그런 현인들은 그각 시대의 문제들마다 어떤 고민을 끌어안고 살아갔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전을 통해 살펴보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고전을 읽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소크라테스는 과연 그 시대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어떤 처방전을 제시했는지 그 핵심을 살펴보면서 고전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과연 어떤 시대를 살았을까요? 그가 살았던 시대는 한마디로 페리클레스와 알키비아데스라는 인물로 대표될 수가 있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요, 그 일생이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에는 페리클레스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황금기를 살았죠.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던, 그리고 고대의 민주주의가 꽃을 피웠던 그런 시대의 청년 시절을 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페리클레스가 죽은 이후에 민주주의가 타락해가면서 민주주의의 어두운 측면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시대의 철학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민주주의가 무너져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의 철학자로서의 문제의식을 가졌고, 그 민주주의의 어두운 측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사색했고 고민했고 철학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일깨우는 작업을 했던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이고, 소크라테스의 그런 고민을 소크라테스 변명이라는 책에 담았던 사람이 바로 플라톤인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타락기에 그런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알키비아데스죠. 소크라테스의 제자이기도 합니다만은 아테네 시민들을 선동해서 아테네 시민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또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정치적인 입장을 수시로 변하는, 그래서 때로는 아테네 편에 들었다가, 때로는 스파르타의 편에 들었다가, 또 때로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 모든 그리스인들의 공적이라고 할수 있는 페르시아 편에 들기도 했다가, 다시 아테네 편에 들기도 했다가,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수시로 정치적 입장을 바꿨던 선동 정치가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알키비아데스 시대를, 그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이고, 그 시대 문제를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삼각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민주주의 삼각형 속에서 이 제도와 지도자와 시민이 이상적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민주주의가 이상적인 모습을 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무너지게 되면 민주주의는 바른 모습을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도자가 페리클레스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을 때, 또 시민들은 그 페리클레스의 리더십에 따라서 시민들도 민주주의의 제도와 법과 또 전통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페리클레스 시대에 아테네 황금기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요. 페리클레스가 죽은 후에 지도자들이, 선동정치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선동정치가의 말에 말 그대로 선동이 되어서 선동정치가와 시민들이 민주주의 제도를 존중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그러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그래서 민주주의가 오직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만 존재하게 되고요. 공동체의 미덕이라든지 공공의 선이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가치를 잃어갈 때 소크라테스가 그 시대를 살았던 것입니다. 자,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그는 어떠한 처방전을 내놓았는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레테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아레테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훌륭한 상태입니다. 최고의 상태, 최고로 좋은 상태.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신발의 아래테다 그럼 신발이 최고의 기능을 발휘하는 상태를 신발의 아래테라고 합니다. 어떤 물건의 아래테다 그러면 그 물건의 최고의 상태를 아래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테는 모든 것에 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아래테는 뭘까요? 사람이 그 능력을 또는 그 기능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상태를 사람의 아래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소크라테스는 뭐를 주장했냐면 영혼의 아레테를 주장을 했습니다. 영혼의 최고의 상태, 영혼의 기능이 최고로 발휘된 상태, 그의 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을 직접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 보세요. 당신은 아테네인이요. 당신의 도시는 가장 위대하며 지혜롭고 강력하기로 명성이 자자하오. 하거늘 부와 명예와 명성은 되도록 많이 획득하려고 안다라면서도 지혜와 진리와 당신의 혼의 최선의 상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생각조차 않으니 부끄럽지 않소?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그의 변명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그 시대의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왜 그렇게 민주주의가 타락해 가느냐, 그것에 관해서 소크라테스는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사람들이 부와 명예와 명성은 많이 획득하려고 하면서도 지혜와 진리와 영혼의 최선의 상태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생각한 그 시대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의 마지막 변론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사람의 훌륭한 상태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늘 캐묻는 와중에 듣게 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사람에게 최상의 것이며 따라서 캐묻는 것이 없는 삶은 가치 없는 것이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소크라테스의 철학의 목적과 문제 있는 시대에 대해서 처방전과 또 그가 생각하는 그런 최고의 답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 영혼의 아레테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을 하죠.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또 명성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영혼의 최고의 상태, 영혼의 아레테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캐묻는 와중에서 얻게 되는 그런 진리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캐묻는 것이 없는 삶은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성찰하지 않는 삶, 숙고하지 않는 삶, 다시 질문 던지는 삶이 없는 그런 삶은 가치가 없는 것이고 자기가 봐서는 아테네의 이런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는 무엇 때문에 발생한 거냐면 사람들이 질문하기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의 철학의 방법론으로 그가 얘기하는 것이 무지해집니다. 당신들이 얼마나 실제로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지한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당신들이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당신들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깨닫고 그리고 자신의 무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The unexamined life is not worth living. 숙고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 다시 검토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행동을 다시 검토해보는 능력,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능력이 없으면 지금 아테네는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인간의 보편적인 자의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죠. 영혼의 아랫대라는 것은 어떻게 얻어지냐? 자기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것입니다. 서양 철학의 밑바탕을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인데요. 자의식이죠. 내가 또 다른 내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것. 이게 인간의 의식의 특징이죠. 자의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 다른 내가 되어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인간은 또 다른 내가 자신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반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인데 소크라테스는 당대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가장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조차도 발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의 최고의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인간의 아래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 문제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이라 모든 문제가 거기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윤동주의 시를 이 자의식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자기가 분열되어 있죠.
자기가 또 다른 자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자기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러한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그러한 자신이 자신의 어떤 기상량에 도달하지 못하고 정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깨끗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했던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기를 또 다른 자기가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끄러움이라는 게 바로 그런 감정이죠. 부끄러움은 자기를 성찰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대의 문제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죠. 바로 소크라테스가 바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윤동주의 시를 보세요. 윤동주가 윤동주일 수 있는 것은, 그가 위대한 민족 시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성찰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성찰이 성찰로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이 인간이 자기 자신을 성찰할 때 거기에서 굉장한 에너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윤동주의 시를 계속 보세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의 이 시 가운데 소크라테스가 제시하는 처방전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의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았더니 한 점 부끄럼 없이 깨끗하게 살기를 원했던 자기에게 너무나 큰 부끄럼이 있는 겁니다. 너무나 큰 수치가 있고요. 너무나 자기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기의 연약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찰을 통해서 그는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내면의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자신의 의지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자신의 삶의 의지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윤동주 선생님을 좋아하고 윤동주 선생님을 민족 시인이라고 좋아하는 까닭에는 바로 이러한 자기 성찰과 자기 성찰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새로운 각오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아랫대, 지금 여기서 윤동주 선생님의 시에서 아랫대가 보이지 않습니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인간이면 인간의 가장 고귀한 모습대로 고귀한 아랫대를 지키고 살고 싶다고 하는 내면의 그런 각오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더 훌륭한 모습으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걸로 걸어가야겠다라고 결심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새로운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카르트인데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데카르트의 이 제1명제, 데카르트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철학을 하는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데카르트 철학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말 속에도 배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는 나를 다시 살펴보는 성찰하는 누군가, 또다시 성찰하는 또 다른 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아가 안에 또 하나의 자아가 있고요. 그거를 성찰하는 또 다른 자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성찰하는 나의 끊임없는 이 긴장관계가 바로 인간의 아랫대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검토하지 않는 삶, 숙고하지 않는 삶은, 캐묻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되돌아보면서 단순하게 성찰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찰하다 보면 그곳에서 과연 무엇이 최고의 삶이냐, 어떤 것이 아래태의 삶이냐, 어떤 것이 가장 훌륭한 삶이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들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자기 욕망에 붙들려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문제식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칸트 철학에서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칸트가 인간의 윤리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에는 반짝이는 별이 있고 내 마음에는 양심과 도덕이 있다. 내가 내 마음을 살펴보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의 양심 속에 뭔가 반짝반짝하는 도덕의식이 있다. 여러분, 양심이라는 게 뭘까요? 양심이라는 것은요, 내가 내 행동과 내 마음의 삶 상태를 되돌아보는 도덕적 반성이 없으면 양심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참으로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바라본 지점이 바로 이거예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과연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최고의 상태에 이를 수 있을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인간다움, 아랫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아랫대의 모습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인간은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최고의 답을 내놓을 수가 있고요. 이것이 없을 때는 인간은 점점점
그 아래뒤 상태에서 최고의 상태에서 벗어나 타락하게 되고요. 욕망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밖에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문제의식이고 소크라테스의 답인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빅터 프랭클이요. 유태인으로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냈죠. 자, 그래서 자기가 아우슈비츠 그 포로 수용소에서 유태인 포로 수용소에서 나치의 탄압을 받으면서 그가 인간을 관찰했습니다. 그 인간을 관찰한 가운데 하나의 답을 얻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은 어떠한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 그 반응에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달려있다. 빅터 프랭클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또 다른 내가 되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 이 끊임없는 긴장관계가 우리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공간을 얼마나 의미있게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식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모습을 성찰하면서 나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검토해보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숙고해보면서 다시 캐물어보면서 무엇이 진정한 아레테인가, 어떻게 살아야 영혼의 순수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질문 던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욕망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문제의식이고요. 그렇게 아테네 사람들이 살아갔기 때문에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소크라테스 철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놓고 보세요. 두 가지 다 공간이 있습니다. 이 컵에도 공간이 있고요. 호수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컵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돌을 하나, 조그만 돌멩이를 하나 던져보십시오. 이 컵에서는 우당탕탕거리고 깨지는 소리가 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호수에다가 돌을 던져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잠시 퐁당거리고 아무 일도 없이 다시 고요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내면의 공간의 중요함입니다. 내면의 공간은 어디서 생기느냐? 이거는 곧 양심의 힘, 자기 성찰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기 자신을 늘 살펴보고 반성할 때, 자기에 대해서 깊이 숙고해 볼 때, 그리고 그 숙고함 가운데 질문 던지는 겁니다. 무엇이 인간의 최고의 삶이냐? 무엇이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냐? 내가 이 상황에서 인간다운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 이 단순한 욕망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욕망을 발견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고민했던 문제고요.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소크라테스는 무슨 고민을 했고 그 시대에 대해서 그 어떤 처방전을 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소크라테스 변명이라는 책에서 기록해놨고요. 그것이 수천 년을 고전으로 내려왔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고전은 질문을 던집니다. 소크라테스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대에 대해서 그 고민을 하면서 인간의 아랫대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과연 인간다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어떻게 살아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본다고 한다면 당신의 삶은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라고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고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이고 우리에게 우리가 다시 교훈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고전이란 무엇인가 소크라테스의 예를 통해서 살펴보았고요. 고전을 왜 읽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